안녕하세요. 불교 아카데미에서 도반님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있는 달마 김준영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통 두 가지로 규정을 하는데 하나가 스트레스 사회, 그리고 또 하나를 트라우마 사회 이렇게 보통 규정을 요새는 하더라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우리는 그다지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상은 본래 동양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서구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더 일찍 물질적 풍요를 이룬 서구에서 왜더 일찍 명상 열풍이 부는 걸까? 행복을 위해서는 아마도 물질 못지않게 마음이 중요하고 이 마음의 넉넉함을 얻어서 행복을 느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명상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은 결국 마음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늘 지금 여기에 깨어서 괴로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상태에서 자신을 살펴서 아는 것입니다. 명상에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예외 없이 모두 각자 나름의 괴로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간단하고도 분명한 그러한 방법도 또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그 괴로움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대면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신기하게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명상은 본래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면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죠. 실제로 서구를 비롯한 지구촌은 지금 명상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상과 함께 두 가지를 더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권장하는 것이죠. 그 나누는 삶을 봉사, 보시, 사회환원 등 무엇이라 표현해도 그것은 좋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게 되거든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는 나누는 삶은 마약보다 강한 행복의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따라서 면역력도 강화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슈바이처 효과 또는 머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희 찬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배 아파하면 나부터 힘이 듭니다, 사실은. 사촌이 땅을 샀을 때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희 찬탄이에요. 뭐 사촌뿐만이 아니고 주위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원해 주는 겁니다. 이웃이 행복해지다 보면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원하다 보면 결국 나부터 행복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행복은 전염되는 겁니다. 명상, 또 나누는 삶, 그리고 수의 찬탄은 행복한 삶을 바치는
세계의 다리입니다. 또 우리,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행복이랍니다. 행복은 또 권리이자 의무랍니다. 명상하는 삶, 나누는 삶, 수의 찬탄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약속합니다. 또 이런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아카데미도 명상 모임을 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명상, 나눔, 그리고 수의 찬탄을 접하시고 또 함께 실천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행복해지신다면 저 또한 더욱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